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 또 발부됐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의 국감에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이렇게 의결한 건데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은 연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선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두 명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동행명령장입니까?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선 야당이 관련 의혹에 선관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고 여당은 명태균 씨의 허풍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대통령과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을 넘어서서 이 전모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욕심 많았던 그런 정치인하고 흑풍이 있는 그런 꿈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김문수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란 주장을 유지하자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고용노동부 국감은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끝에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 늦게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